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 정산. 오류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사용액 자료가 누락됐다고 밝힌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카드사들이 대부분 대중교통 사용액을 기재하지 않는 오류를 냈습니다. 커피체인 스타벅스에 자주 들르시나요? 메뉴를 보면은요, 가장 작은 사이즈인 숏사이즈 음료 항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오류가 아니라 꼼수라고 한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메뉴에 써 있지 않으면 혹시 가장 작은 사이즈 주문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큰 사이즈를 시키게 되니까요.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이게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인데요. 낮아지는 추세여서 오히려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 또 비과세 혜택 같은 것들을 늘린 까닭인데요. 이런 세금의 역진성인 오류 아닌 오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큰 쪽에 세부담도 더 가는 것이 조세 정의일 텐데 말이죠.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오류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어제 저녁에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홍대 앞에 한 호프집에서 대학생 20여 명과 만났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겠다, 이른바 호프톡 행사가 벌어졌는데요. 최근 대학 캠퍼스에 그런 게 붙었었죠. 최 씨 아저씨에게 보내는 협박 편지, 또 경제정책에 F학점을 매겨던 대자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호프톡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또 최대한 정책에 반영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어제 호프톡에 참가한 대학생과 이 행사를 지켜본 청년 시민단체를 차례로 연결해서요, 청년들이 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번에는 지방세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 정산 논란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요. 복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당장 각 교육청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은 무엇일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랜만에 아주 상쾌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고민을 많이 하던 증시가 드디어 방향을 좀 틀은 걸까요? 2015년 들어와서 최고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6.72포인트 0.86%로 장중 최고가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1950.4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950선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저조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화학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건설과 운수창고, 보험업종 등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전일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라고 불리는 시리자가 네, 집권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모두가 거기에 큰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보자면, 외국인들이 지난 1월 19일까지는 대체적으로 매도세를 많이 보여주면서 한국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졌는데요. 네. 1월 20일 이후부터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뭐 완연하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강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2015년 들어서 그래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달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는 한해 증시에 있어서 바로미터라는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그 1월 이번 2015년에 대해
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1월 달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스닥은 오늘 잠시 하루 쉬어가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2015년 들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590이 넘어 600선까지 바라보던 코스닥 증시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 약간의 승고로기를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대비 2.50포인트, 0.42%가 하락하면서 587.8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에서는 그러면은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 같은 것들은 좀 내렸나요? 아, 아닙니다. 게임주들 여전히 중에서도 네네 네. 그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게임을 과거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컴퓨터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롤 게임이나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아주 가벼운 그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들이 많이 인기 아닙니까? 네. 오늘 그 주식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하이라이트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는 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인 그 모바일 게임 회사인 게임빌은 상한가까지 가다가 9%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졌고 컴투스라는 종목은 같이 동반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장 막판에 밀리면서 5%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극단적인 상승세 보여주다가 이제 상승이 꺾이는 모습을 오늘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닥 증시 흐름과 조금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이게 네. 계속되느냐가 관건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국제적인 시황 흐름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하고는 좀 다른 궤적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작년 후반부부터 해서 가장 핫한 증시가 중국 증시였습니다만 오늘은 중국 증시가 빠졌고 그렇게 중국 증시 빠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계적인 그 경제 정세라고 할까요? 단기적으로 네. 주식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돈을 계속해서 푸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좀 자리를 옮길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렉시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최극단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 정도 수준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보통 이렇게 안전자산을 극단적으로 선호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위험자산으로 자산이 좀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네. 서서히 그런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핀테크 이게 금융에다가 정보 기술이 합쳐진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활성화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군요. 예, 핀테크라는 거는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네. 뜻이죠. 거기에다가 테크놀로지가 합쳐져 가지고 핀테크 금융 뭐라고 그럴까요? 금융 IT 금융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네. 뭐 이제 그런 뜻인데 최근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도 지금 특히 이제 충격을 줬던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금융은 적어도 후진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중국의 지금 그 알리페이라고 하죠. 그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이끄는 알리바바가 간편 결제 수단을 모바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거의 그 웬만한 결제 수단을 다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나라는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예. 이 금융 핀테크 분야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올해부터 좀 약간 떼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부랴부랴 이쪽 육성 방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기존에 오프라인 금융 시대에 짜여졌던 금융의 규제들 칸막이들을 철폐하는 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 한도와 이용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뱅크 월렛 카카오라는 거지 있죠. 일종의 네. 전자 지갑 형태요. 또 그다음에 그 티머니 우리가 보통 결제 수단으로 요즘 많이 쓰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 200만 원 이상은 넣어둘 수 없는 그런 그 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도를 없애가지고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 이제 회원들끼리 네. 돈을 주고받아서 뭐 회비를 모집한다든가 네. 또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뭐 이렇게 그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용이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옐로페이라든가 페이팔 같은 이 전자 직불 거래 수단들이 있는데 하루 30만 원까지밖에는 쓸 수가 없었는데 이것도 한 2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카드라고 그러죠.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일종의 그 신용카드를 심어놓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앱의 형태죠, 보통. 네, 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왕에는 이제 그 플라스틱 카드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그런 걸 설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실물 카드 없이도 그냥 앱으로만 오로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이제 의무화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안 추진하고 있다는 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장차, 그럼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지문이라든가 홍채인식 방식으로 하는 방안도 아마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점포 없는 은행, 이른바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이런 것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이걸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결국,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혹은 다른 대기업들이 이제 뛰어들 수 있게 금산 분리. 지금은 은행의 독일인 소유 한도가 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아마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것들이 검토가 되면은 언제부터 좀 현실화가 되는 거죠? 결제수단 금액 높이는 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바로 가능하다 예. 보여지고요. 다만, 이 금산 분리 완화 부분은, 이 부분은 항상 논쟁이 있는 분야고. 네.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치열한 찬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저소득층에서 빈곤을 정말 탈출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 보건사회연구원이 지금 2006년부터 매년 복지 패널 조사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계층별로. 또 인구 집단별로 생활 실태가 어떻고 복지 욕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하는 건데요. 작년 조사 때의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이번 조사 때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이 된 비중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빈곤 탈출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22.6%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층에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1년 사이에 지금 22.6%라는 건데 과거 처음 2006년 처음 조사할 때는 32%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저소득층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22%까지 낮아졌으니까 뭐 한 7, 8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예. 빈곤 탈출이 떨어졌다. 그건 돌려 말하면 그만큼 빈곤 탈출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간 비율이 22.3%,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득층으로 가는 경우는 뭐 0.3%. 네. 거의 이거는 뭐 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고소득층이 그대로 계속 고소득층으로 남아있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대로 남는 비율이 이번에 77%였고 직전 조사 때는 75%였으니까 돌려 말하면은 저소득층이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문은 점점 비좁아지고 고소득층은 그대로 고소득층으로 남아있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빈부격차 내지는 계층 간 양극화 이것이 점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양극화의 갭을 줄이는 방법이 참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거는 예. 뭐 사실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닐 것이고요. 네. 뭐 일단 교육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예, 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그렇죠. 확보하는 예. 것도 방법일 거고요. 부의 재분배가 있어야 예. 될 것이고 또 임금 격차를 좀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네.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지 어쨌든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뭐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는 정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비율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양극화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번에 그 샤를리 앱도에서 그 사건이 났을 때도 보면은 프랑스 교회에다가 이렇게 슬럼가를 다 몰아놔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을 하는 사회적인 불안의 대표적인 예였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취업문도 계속 비좁네요. 사실 이 양극화 문제도 그렇고 경기 침체 문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네.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어쨌든 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하는 문제인데 취업문이 점점점 비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취업포털 인크루터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주요 5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이 180개 회사인데 이들 회사의 채용 인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2.3%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91개사 정도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늘리겠다고 얘기한 데는 18%, 반대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기업이 3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리겠다는 보다 줄이겠다는 쪽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 대기업의 취업문이 이렇게 비좁은데 뭐 중소기업하고 일반 영세기업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력이 없다고 하겠죠. 네, 하여튼 정부는 예. 계속 투자 고용 확대를 독려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굉장히 뭐 기업들이 뽑기 싫어서 뽑는 건 아닐 것이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취업문은 점점 비좁아지고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꿀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네 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울 홍대 앞에 한 호프집에서 대학생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한 20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자리로 호프톡 행사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최근에 대학생들이 사실 경제부총리에게 말을 많이 걸었었죠. 대자보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또 경제정책의 F학점도 매기고 그랬었는데 과연 최경환 부총리가 이 대학생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들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어제 호프톡에 참가했던 대학생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이 행사를 지켜봤던 청년 시민단체 연결을 해서 청년들이 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부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은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금연 구역 지정 후 달라진 다방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방의 사장님하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다방 한 몇 년 경영하셨나요? 이게 이제 지금 37년 됐어요. 최근 한 매출이 어떤지 작년 대비해서 좀 올랐어요? 아니면 좀 떨어졌어요? 작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반 이상 떨어졌고 금연구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역으로 담배 피러 오시다가 이제 그냥 나가시고 재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방은 원래 옛날부터 이제 그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거의 점심 식사하고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커피 마시고 그 휴식 시간 한 시간을 이용해 갖고 다녀가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담배를 못 피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왔다가 그냥 가시고 거의가. 근데 이제 갑자기 금연 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제 갑자기 뚝 끊기는 거죠. 이곳 커피 한 잔 가격은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커피.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방에 온 손님하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흡연자이신 것 같은데 여기 좀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83년도인가 2년도부터 왔죠. 그때는 여기 아주 앉을 자리가 없이 잘 됐던 곳이에요. 아, 그런데 이거 담배 못 피워서 이거 잘 안 오게 돼 이제 매일 오던 사람인데. 금연 정책 이후로 이제 다방도 금연 구역이 됐어요. 어디서 흡연을 하세요? 밖에서. 그 다방 안에서 흡연을 못하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많이 불편하죠.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여기서까지 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이 여기를 안 오려고 그래요. 담배도 못 피는데 뭐하러 가냐고. 밖에서 피기도 좀 창피스럽고 추운데 덜덜 떨면서 피고 이래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방이 여기를 잘 안 와요 이제.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대학생들과 만난 최경환 경제부총리 술자리에서 나눈 청년 문제는 무엇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젯밤에요 홍대 앞에 한 호프집에서 서울 지역 대학생 한 20명 정도와 만났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최 부총리가 아마 되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 최씨 아저씨 대자보가 붙는데 도대체 청년들이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게 듣고 싶다 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많이 듣는 자리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일명 호프톡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을 연결해서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다른 얘기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오송희 씨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자리에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이제 2030 정책 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청년들이 이제 정책을 살아가면서 이제 살면서 얻는 어려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다가 네. 이제 그 단체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네. 그래서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도 비슷비슷한 그 과정을 통해서 모였나요? 네. 제가 이제 앉았던 테이블에는 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위원회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래서 이게 청년위원회 분들만 오시는 건가 하고 여쭤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홍대 근처에 연세대, 서강대, 이대 이렇게 신촌 근처, 홍대 근처 이렇게 학생들을 위주로 또 이렇게 초청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제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되게 했어요. 네. 저는 홍보통에 가기 전에는 그래도 총리님도 오시고 하니까 좀 네. 격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도착해보고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화기애애하고 정말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자기 진솔한 얘기 하듯이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조금 놀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건배도 하고 술도 네, 많이 드시고요. 건배도 하고 예. 뭐 막 어떻게 지내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네. 그러면서 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최경환 부총리가 뭐 최 씨 아저씨 대자보나 경제정책의 네. F학점 줬던 대자보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좀 물어보시던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자보에 관심이 많았어서 두 가지 대자보 다요? 네, 네. 최경환 대자보, 그러니까 대자보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대자보라는 자체가 되게 어떤 정말 청년층들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 갖고 있길래 이렇게 대자보까지 썼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총리님께 실제적으로 바로 여쭤봤어요. 총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대자보를 읽어보셨냐, 읽어보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떠셨냐 이러니까 정말 총리님이 들으시더니 아, 자기도 정말 그걸 다 읽어봤고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을 다 보고 아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지금 청년들이 아, 얼마나 힘들고 지금 스펙은 말 그대로 스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8대 스펙이 나와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스펙을 쌓고 이러는데도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이 세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듣다가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던 게 아 그래도 조금은 좀 서운한 마음이 없잖아 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청년 실업 이런 문제가 네. 그러니까 나를 대자보의 최 씨 아저씨 이렇게 겨냥하고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청년 실업이 나 자체가 잘못을 해서 일어난 일인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뉘앙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뉘앙스도 얘기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또 어떤 근데 물론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내가 그 전 세대 우리 지금 청년 세대의 전 세대로서의 책임감은 정말 느낀다. 네. 네, 전 세대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하지만 대자보에 붙은 내용에 대한 서운한 감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전 세대의 책임감을 전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청년 세대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많이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안 하시던가요? 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특히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네.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학생들이 이제 또 서비스업 뭐 그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기도 원하고 하는데 왜 그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료 민영화 같은 것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이념화를 시키는지 조금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송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 그 자리에 총리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바로 들으니까 네. 어떤 마음인지도 이렇게 알겠고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어제 호프톡을 다녀오고.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이제 한참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많이 들락날락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사가 떴는데 청년들의 이제 어떤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은 되게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부정적이었어요. 네, 예. 많이 부정적이었고 뭐 사실 언론에서는 이제 기사머리가 그리고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그 기사머리는 부조개혁 그래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나오니까. 또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여론이라기보다 우리 친구들 딱 대학생들 사이에서 여론은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렇군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다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뭘 하겠느냐라고 하고 총리님은 그 자리에서 특히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이런 방향을 또 얘기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오송희 씨는 지금 4학년이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겠네요. 네네. 그 취업 문제가 누구보다도 지금 피부에 와 닿을 텐데 네. 실제로 지금 취업 전선 굉장히 어렵죠? 네. 예.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구체적인 대답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댓글 다신 분들은. 네, 사실 그런 점도 많았고 저도 네.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네. 또 총리님도 오셔서 어떤 보여주기식이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진솔하게 막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사실 제가 기사로 접해본 총리님의 네.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총리님이 그 어떤 방향, 물론 그렇겠지만 네. 총리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방향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것이랑 다를 바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네. 그냥 어려움에 대한 공감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의 어려움에 네. 대해서 더욱 파고들어 정책이 바뀌고 이런 기대는 네.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호프톡에 참석을 했던 오송희 씨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 권지웅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권지웅 대표는 어제 자리에는 안 나가셨나요? 아, 네.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대학생들 만날 땐 나가셨었죠? 최경환 부총리 예, 충남대인가 그쪽에서 한번 좀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제가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그냥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저희에게 연락은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을 주로 만난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어제 참석하셨던 오성희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고 하신 예. 거니까 그런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단 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거 문제 같은 건데 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죠, 문제가. 네,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청년들 지금 서울에 저희가 파악한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36%가 넘는 상황입니다. 주거 빈곤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최저주거 기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의 주택이거나 네. 혹은 아니면 지하방이나 옥탑방 혹은 예. 아니면 주택 위에 거처라고 불리는 고시원이나 네. 이런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을 고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그 100명 중에 36명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청년들, 네. 1인 청년들 중에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런 그 취재 수첩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서울에서 숨만 쉬고 살더라도 40몇만 원이 들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쉼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 손에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죠. 네, 물론이죠. 그 실제로 이제 자금 많이 늘어났다곤 하나 네. 그게 이제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높아진 등록금을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자금 부채가 제가 듣기로는 모 언론에서 이제 평균 학자금 대출이 3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1인당요? 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을 이제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거 말고도 또 이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들 하는데 단군 네. 일에 최악의 취업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상당히 좀 어렵죠. 취업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사실 끊임없이 이제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이제 선배 세대에게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네. 이야기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해가 갈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한 것은 뭐 욕먹더라도 구조개혁을 하겠다. 네. 그리고 구조개혁과 함께 얘기한 것은 이제 또 뭐 서비스업 규제 완화,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지웅 네. 대표님 들으시기에는 이게 어땠어요? 이 방법이요? 저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께서 이제 발표하신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 부분까지 포함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네. 실제로 이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마치 어떤 규제를 풀면 뭔가 더 시장적 투자가 더 늘어나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해법이 사실은 늘 그런 것과 실제로 지금 시장들이 바라보고 있는 네. 문제를 더 해결해 왔느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규제 완화, 구조 개혁이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없다면은 민달팽이 네. 유니온에서 생각하는 청년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건가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망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약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 2005년도에 하는 게 처음으로.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지금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 2005년도에 민자 기숙사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네. 도입됐습니다. 민자 기숙사, 예. 네. 근데 그 기숙사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마치 지금 정부가 말한 민간 임대 리츠가 도입되면 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민자 기숙사 한실에 기숙사비는 72만 원에 해당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하숙집 원룸방보다도 더 비싼 건데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라고 하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네. 그런 네.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네. 네. 실제로 청년의 삶을 바라보고 예.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대표님도 한번 최씨 아저씨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저도 한번 뵙고 한번 싶습니다. 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대표였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점은 청취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 IT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새해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쏠렸었죠. 여기서 열리는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라고 부르는 전시회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그냥 정말 전자제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바로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가 단연 주인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는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유비유넷의 심수민 연구원과 함께 이 스마트 자동차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CES에서 정말 이 자동차 무슨 오토쇼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요. 자동차가 네. 많이 등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CES의 시작을 이제 여러 이제 자동차 CEO들이 직접 이제 출연해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불과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북미 최대 이제 모터쇼가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는데 일주일 앞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가전 전시회에서 전력을 다해서 발표도 하고 시연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기존 자동차 시장보다 이렇게 IT 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 한다는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제 CES에 참가한 업체들을 한번 다 이제 숫자로 체크해 보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총 420여 개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웨어러블 기기 관련 업체들은 약 120여 개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한마디로 2015년 CES의 관심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 자동차가 더 스마트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 자동차, 이건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죠? 예,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가 이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이동성이 최우선이던 자동차에 예. 기능이 더해져서 자율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와 융합이 되면서 연결성이 확장된다고 저는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자율성과 연결성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오늘날 사물 인터넷에서 강조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오히려 이렇게 자동차가 더 조명을 받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자동차끼리도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다 자동차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자기기보다는 뭐 안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야지 돼서 최첨단일 것 같아요. 네. 저희 현재 이제 출시되는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과 여러 부품들은 여전히 전통 자동차 제조사에게 관심이 이제 지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를 봤을 때 테슬라라는 업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더니 이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가 이제 각광을 받고 네. 여기에 LG와 삼성과 같은 전자 제품 업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GPS 내비게이션 시작해서 이제는 통신까지 쓸 가능한 통신 모듈이 탑재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모빌리티 환경의 이제 사업자들이 자동차 시장에 이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자율성과 연결성 이게 스마트 자동차의 그 특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자율성과 연결성과 관련한 기술 수준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제 먼저 자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흔히 말해서 직결적 연상되는 이제 서비스가 무인 자동차인데요. 네. 최근에 CES에서는 이제 무인 주행뿐만 아니라 발레 파킹까지 가능한 자동차들이 시연이 직접 됐었고 네. 또 특히 재미있는 거는 이제 한 자동차 업체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CES가 열리는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약 900km가 되는데 이 거리를 직접 무인 자동차로 이제 시연을 했었습니다. 잘 맞나요? 사고 없이? 무사고를 이제 잘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네. 또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요. 네. 시장 전문 기관들도 이제 이러한 흐름을 기정사실화 하였는데 유명한 시장조사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5년에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장이 약 420억 달러가 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2035년에는 세계 자동차 4대 중 한 대가 네.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학원 이런 데 많이 문 닫으면 어떡하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구글이 무인차 계속 개발 중이잖아요. 네. 이 구글은 사실 전형적인 자동차 업체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구글이 이 스마트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성 관점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네. 자동차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제는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동적인 여러 가지 우수한 데이터가 이 자동차를 통해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터쇼에서 거론한 BMW사의 대표는 그동안 많은 광고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BMW에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든다면 광고 회사들은 자동차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시트에 달린 조그만 이제 무게 센서를 통해서 이제 무게를 통해 아동이 탔는지 성인이 탔는지까지 감안하여 이제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 정보까지 여기에 결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옆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차량을 통해서 위치를 감지하여서 바로 이제 푸시형 이제 맞춤형 광고까지 네.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점점 피곤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연구원님 보시기에 이 스마트 네. 자동차 IT 업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자동차 전형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자동차는 플랫폼에 이제 그 기계적인 이제 우위를 갖고 있는 제조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 둘의 그 충돌 지점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단일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아니라 세 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하나는 네, 속도 조절이나 이제 시동과 같은 주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에어컨과 같은 조명 같은 편의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음악, 영상, 내비게이션들의 이제 인비어컬 인포테인먼트라는 IBI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행 관련된 건 핵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동차 제조사의 영향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핵심인 IBI 영역에서는 네. 구글과 애플이 이제 막강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양사를 합치면 점유율이 약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네. 98%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음악, 뭐 위치, 네. 영상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나중에 정말 중요해지게 되면은 IT 업체들이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처럼 이제 그 차량용 플랫폼을 장악하면 아무리 제조사가 이제 많이 기계를 만들었는 하더라도 막대한 부가가치는 플랫폼 사업자 가져가는 것처럼. 이제 애플과 구글의 이제 스마트 자동차 시장 전략은 이 플랫폼 사업과 장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한 이제 국내 업체에게 이제 구글이 요구한 것은 차량용 IBI 생태계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국내 제조사에게 아까 BMW 사례처럼
사당 내에 일어나는 우수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하고 이제 네. 분석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98% 점유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점점 변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비유넷의 심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최보라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연말 정산의 후폭풍, 이제는 지방세까지도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 정산 논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변하게 될지 개혁의 모습을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지방재정 개혁 어떻게 보시는지가 오늘의 그 의견을 듣는 주제고요. 정부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을 개혁해야 할지 아니면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될지를 의견 샵의 공구 4호로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